안녕하세요. 선이 옷수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청바지 통을 한번 줄여볼 거예요. 명품 바지라 좀 수선을 잘해야 합니다. 전체적으로 통을 한 1cm 정도 줄이는 거라 여기 실을 이렇게 청바지 이런 거는 웬만하면 그냥 입어야 되거든요. 여기 다 워싱이 들어가서 줄이면 아무래도 좀안 이쁜데 그래도 계속 줄여달라고 합니다. 이 바지를 워싱이 없어진다고 해도 밑에 통을 6으로 할 거거든요. 밑에 통을 6으로 해서 전체를 한 1cm 정도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줄여줄 거거든요. 표시가 잘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진하게 껐어요. 이렇게 초코로. 이렇게 해서 한번 줄여볼게요. 청바지 줄임은 여기 선이 이렇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. 청바지 단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. 여기 안에도 이렇게 딱 맞게 청바지를 일단 수선을 하면 이렇게 워싱이 없어서 좀 보기는 싫거든요. 그런데
아디바디보다는 이게 없어지는 게 낫다네요. 워싱 자리가 이렇게 청바지는 요 워싱이 이렇게 있는데 수선을 하면 이렇게 없어지거든요. 여기가 그래도 좋대요. 아디바디보다는 이게 통에 딱 맞는 게 좋다네요. 이 비싼 바지라 이거 접어 입는다 그래서 안에 실색도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맞췄거든요. 오버라 컷이랑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요 선이 이렇게 일자로 딱 맞아야 돼요. 시접하고 여기. 그래야지 이 청바지가 안 돌아가거든요. 무슨 바지든지 여기 잘 맞아야 돼요. 그래야 옷이 안 돌아가요. 디스커드 바지라서 오버라크 실도 갈고 좀 신경 많이 썼습니다. 바지가 워낙 고가 옷이라. 요 디스커드 2. 요런 거 하나하나 또 엄청 좋아합니다. 이런 거 입는 사람들은. 요 상표 하나도 아주 청바지 통주님이 완성됐습니다. 명품 옷 전문 선이 옷수선이었습니다.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